아직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일단 한 줄의 사건으로 먼저 보고 분석본 나중에 드릴게요. Take a look at 하면 봐라라는 말이죠. Some of the most powerful, rich and famous people in the world. 도대체 이 문장에서 문법을 뭘 해야 될까? 없겠죠? 찾아볼까요? 없겠죠? Taking 명령문인데 없겠죠? 가장 파워풀하고 리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몇몇을 한번 살펴봐. 얘도 명령문이네요, 그죠? Ignore the trappings of their success and what they are able to buy. 무시하래요. 그들의 성공의 트래핑을. 트래핑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수 있는 것은 무시하래. 트래핑 밑에 뜻 나오냐? 저거 자체가 장식으로 나와? 왜 트래핑이 장식이지? 트랩은 덫이잖아. 이거야 뜻이 있나? 우리 밑에 이거 잘 알려줬던 것 같은데 뜻. 아 밑에 있는데? 있는데 그게 왜 장식인가 싶어서. 트랩이 활용된 걸거 아니야. 와우, shut the trap. 저런 거 좋아하죠, 그죠? 이거는 함정인데. 어째서 트래핑이 저기서 파생된 단어가 아닌가? 왜 굳이 저 단어를 썼을까? 짜증나게. Anyway, 그냥 셀수 있나 봐. 셀수 붙어 있다. 이거까지는 한번 보세요. 아, look. 조금 명령문이 나오네요. Look instead. 대신에 봐라는 거죠. 아, look at 사이에 얘들아. instead가 왔네. 그죠? Look at 사이에 instead가 들어가 있는 거죠. 봐라. What they are forced to trade in return. 그들이 그 대가로 그들이 강요된 것을 보라는 거죠. 뭐 하도록? To trade 하도록. 강요된 것을 봐라. 여기서 what도 그렇고, 여기서 what도 그렇고, 관계대명사 와시죠? 선행사 없잖아요? Look at, 봐라, what success has cost them. success가 그들에게 cost, 비용을 물린 걸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성공을 대가로 뭘 치렀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보라는 거죠. Mostly freedom. 대부분은 자유라는 거죠. 그들의 work는 demands. 요구한대요. 그들이 수트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얘들아. 이거 슈드 생략돼 있네. 제안, 주장, 요구잖아요. 당연히 대절이고요. 접속사 대 생략돼 있고 입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들의 success는 dependent.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ing고요. 의존한다. 참석하는 것. Certain parties, 어떤 파티들, 그리고 kissing up to people they don't like.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 여기서 콤마 ing는 분사예요. 뭐뭐 하면서. 동명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and가 들어가 있었으면 동명사로 봐도 됐겠죠? It will require Inevitably, realizing they are unable to say what they actually think. 그것은 요구할 거래요. 깨닫는 것. 여기서 그것은 성공이잖아. 성공은 요구할 거라는 거지. 깨닫는 걸. 뭘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unable to say. 말할 수 없다. 뭘? 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 여기 계속 관계사 what이 나오네. 뭔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걸 요구할 거라는 거죠. 성공은. 그쵸? 야, 근데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쏘패죠. Worse. 더 나쁜 건 it demands that. 요구해요. 아이고, 여기도 should 빠져있네요. 괜히 they를 넣어가지고, 그죠? 요구해요. They become a different type of person.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는 do bad things. 나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죠? 그럼 첫 번째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성공의 첫 번째 요소인가 봐.
두 번째,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되거나 부당한 일을 하는 거. 물론 it might pay well. 돈은 잘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they haven't truly examined the transaction. 그들은 실제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 거래에 대해서요. As Seneca put it, 말한 것처럼 이거 put it 많이 써요. Slavery resides under marble and gold. Slavery는 어떤 데에 존재하는 거예요? 대리석과 금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없었으면 계급도 없었겠지, 그치? Too many successful people are prisoners in jails. 너무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죄수들이라는 거죠. In jail, 감옥에 갇힌. 근데 어떤 감옥이에요? Their own making. 그들 자신이 만든 jail에 갇힌 거죠. 그들이 스스로 만드는 감옥이지. Is that what you want?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니? 여기도 관계사 과시네요. Is that what you are working hard toward? 그것이 네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로 하는 거야? Let's hope not. 그러지 않기를 바라자. 여기서 너무 쉬운데 근데 이 질문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문제를 한번 볼까? 변형할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음. 아. 1학년 시험에 요약계 답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들 4번 찍은 2번, 4번 똑같아가지고 아무거나 찍었는데 틀렸다 해야 되나 틀렸다 해주고 맞다 해야 되나 맞다 해주고. 아 이건 나중에 줄게. 이건 뭐 또 메일 남겨가지고 뭐 좋아요도 눌러야 돼. 약간 모의고사 PDF를 보면은 고쳐서 나와있거든. 그냥 시험지만 2번, 4번이 똑같이 돼 있는 거야. 뭐가 인지가 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아니 시험 칠 때 아무도 안 했어 이런 분들 중에. 어? 고2 그냥 의문을 가지고 있었겠지. 이거 왜 워크북이지? 질문을 해야지. 안 하면 제기한다. 이거 해야지. 하면 부산대 부산에게 막 싸울 수 있는데 울산에는 안 만들어놔. 아직 44문제밖에 안 올라왔네? 아 안되겠다.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 쟤는 그니까 문제를 딱히 낼 게 없는데 쟤는. 야, 이건 진짜 해봐야겠어. 이거 문장이 4개인데 겁나 길어. 그럼 봅시다. If a firm is going to be saved by the government. 만약에 한 회사가 구제될 거야. 정부에 의해서. 그렇다면 it might be easier. 가져와진 주어져 보자. 더 쉬울 거야. 집중하는 거. On lobbying the government. 로비하는 거. 로비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쉬울 거죠. 어디에? 정부에. For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위해. 뭐 하기보다? Rather than taking the harder decision, 더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어떤 더 어려운 결정? Restructuring the company. 회사를 재조정하는 것, 재구조하는 것. To be able to be profitable, 수익성이 있기 위해. 그리고 and viable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나기 위해. Viable도 뭔가 가능한 건데. 그죠? 우리 이거 저번 단어 나오지 않았나? 맞지? Viable? 저 성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행 가능한. 오, 자립 경영 이렇게 쓰이는구나. 자립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구제될 거면 차라리 정부한테 로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회사를 재구조 조정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수익성이 더 나고 뭐 장기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렇죠. 정부에 그냥 차라리 로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This is an example of something. 이것이 뭔가의 예라는 거죠. Which is known이겠죠. 그죠?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고 알려진 뭔가의 예시라는 거죠. When government support alters the decisions firms take 이게 뭐 할 때라는 거야? 정부가 오히려 지지하게 되는 거야. 이 변화, change를 어떤 change, 어떤 결정을 아니네 이거 얘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네. 정부의 지지가 바꾸는 거죠. 결정을 어떤 결정? 그 회사가 취하는 결정을 바꾸는 거죠. 정부의 지지가 오히려 그런 거 많잖아. 보조금 편취하고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부가 구제해줘요. Banks, 은행을. 근데 어떤 은행이야? Who get into difficulty?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은행이면 거의 뭐 파산할 위험이 있는 은행이겠지. As they did during the credit crisis of 2007-2008. 그들이 했던 것처럼. 뭐 했던 것처럼? 신용위기라는 거네요. 언제? 2007년, 2008년에 이런 신용위기 동안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부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은행을 구제한다면 이게 뭐 할 수 있다? 오히려 encourage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은행이 to take greater risks. 은행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감수하도록 오히려 격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위험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실패하면 정부가 살려줄 거니까. 미래에 오히려 더 greater risk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은행에. Because they know, 왜냐면 알거든, there is a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에 대신 동격의 대시자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왠지 완벽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Governments가 개입할 거야. If they lose money, 그들이 돈을 잃으면. 대마불사라는 말 있는 거 알아? 큰 기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이야. 삼성이 무너지면 정부가 안 살리겠어? 살리지. 다음, 비록 government rescue may be well intended. 그 정부 구조는, 정부 구제는 may be well. 아마도 잘 의도되었을지도 모르지. 잘 살려주려고 실업자들 많이 생기는 거 막으려고 해주는 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은행의 행동을 comma ing 분사자 encouraging 격려하면서 위험하고 썩은 결정 메이킹을 이거 comma ing면 얘들아 and it encourages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잖아. 콤마 ing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잖아. Which encourages. 이렇게 나와도 다르지 않죠? 이게 어차피 접속사 주어니까 같이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encouraging 해버려도 되지. 물론 얘만 생략하고 얘만 두면 오답이 되겠죠. ing로 바꾸셔야 돼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의 ing. 아, viable 밑에 나와 있었네. 아까 찾아볼 때 뭐 했냐. 네? 제가 아까 말했는데. 아, 말했어? 못 들었어. 씨. If there is little or no diversity of views and all sign up. 오랜만에 야 주제 정리 좀 할까? 몇 년 만이에요? 오랜만에 21번 뭐였지? 성공의 대가도 생각해야 한다 맞나? 22번은 잠깐만 뭐였어? 정부의 좋은 의도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 되겠지? 좋은 의도? 응. 정부 구제가 항상 옳지만 않다는 거잖아. 그렇게 바꿀까? 의도보다? 아. 정부의 구제가 항상 옳지는 않다. If there is little
만약에 거의 없거나 또는 no diversity 또는 전혀 다양성이 없어 of views 관점에 그지 다양성의 관점이라는 게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면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 보고 생각해 그리고 질문하네 의문을 제기하네 the world 세상에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they will not 그들은 be as objective as 객관적이지 못할 거네 뭐만큼 as they maintain they are or at least aspire to be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이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못할 거라는 거죠. 또는 적어도 열망하는 것만큼.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약간 틱톡 댓글 같은 거 보고 자꾸 긁히잖아요. 난 진짜 잘 긁히거든. 그 약간 연령대가 좀 많이 났나 봐. 틱톡이.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잘 긁힘.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애들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관점이 다양한 관점이 없거나 만약에 다양한 관점이 없다면 그리고 모든 과학자가 그 세상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오브젝티브하지 못할 것이다. 공동체로서. 그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또는 적어도 aspire, 열망하는 것만큼. They are 다음에도 objective 빠져 있고요. To be 다음에도 objective 빠져 있어요. 그들이 objective 하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이렇게 돼야지. 알겠죠? 그들이 objective 하기를 열망하는 것만큼.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생략됐는지 알겠죠? The solution is that 여기서 that은 보어네요. 그죠? 접속사 that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완벽한 문이 아니고 완절이라고 해놓을까요? 완벽한 절이옵니다. 비동사 뒤에 오니까 보어 뭐뭐라는 것이다라고 해석되겠죠. Solution은 뭐예요? There should be. 있어야 한다. 비교급 강조죠? Much far, by far, even still, a lot, a little. 근데 그거 안 나온다며 이번에 서술형 안 나오니까 이거 갖고 문제를 내지 않진 않을까? 아, 오케이, it's you. 있어야 한데 훨씬 더 큰 다양성이 어디에 과학의 관습에서는요. 실행이라고 쓰였네요 여기서는 과학의 practice에서는 in gender 성별 그다음에 ethnicity 인종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뭐야? 관점이 다양해야 한다고 주제 아님? 두 문장 읽고 주제가 나오네요. 컨센서스 우리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 Science works. 과학은 작동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실행되는 거거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호기심을. 뭐에 대해서? About the natural world. 이 자연 세상에 대해서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사람이잖아요. Who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그리고 각각의 아이디어를 뭘로부터? 아이고 여기 as possible 보이네요. 그죠?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부터 되겠죠? 가능한 한 영주 카톡 왔는데 나중에 봐야지 When science is done by a diverse group of people, 과학이 행해질 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리고 만약에 합치가 builds up, 이루어지잖아?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인 지식의 특정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것의 객관성과 진실에.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합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 되는 거죠.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뭐라고 하지? 뭐 가장 뭐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네, 그렇죠. 사실 뭐 빅뱅 이론 누가 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론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뭐 눈으로 본 거 아니지 않아요? 나 본인의 질문에 있잖아. 과학적 그 이론을 믿지 말하는 질문이 하나 있겠어. 이론을 믿지 말라고? 어. 그치 믿으면 안 되지. 없고. 얘들아 23번 주제 불러봐. 아까 평균 다양한 관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 오브젝트 그거 나와야 될 것 같아. 오브젝티브. 그지? 객관성까지. 그것도 핵심인 것 같은데? 맨 끝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객관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 나도 주제 고를 때 오브젝티비티랑 그거 관점이랑 둘 다 찾아야 돼. 아, 이 집은 별로 안 좋아하는 24번. 야, 나랑 나와. 아니 근데 니네 앵간 하면 점수 좀 많이 까이는 게 그 뭐 업본 몇 갠지 하고. 아니요, 저 업본이면 다 맞췄어요. 니 뭐 틀렸는데 그러면? 저 빈칸이요. 아 근데 빈칸은 주제인데. 빈칸 3명 두 개. 아니야, 빈칸 3명 하나였어. 하나였다고? 어. 아니 그 말고 그거 뭐야 내신. 아, 내신에서 말이 틀리는 거는 저는 서술이죠.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거다. 근데 저희는 단어를 다 바꿔내가지고 어퍼보이 좀. 맞아요. 단어다 아는 수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요, 저 어퍼보이 할 때 단어 다 바꿔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어퍼보이만 되면 그래도 웬만한 내용 오답은 다 할 수 있어. 내용 약간 전반적으로 다 알고 간다 하면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1등급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저희 학교들이 저희 학교들은 그냥 지문을 외워서 간다니까요. 너네는 영어만 해?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그래서 올해 근데 100점이 없어. 영어 100점이. 99점이 최저점이야. 선생님 1점 까인 거야 그래도. 보자. We tend to break up time into units such as weeks, months, and seasons. In a series of studies among farmers in India and students in North America, psychologists found that if a deadline is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such as in the new year, we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remote and as a result, be less ready to jump into action. 자, 우리는 쪼개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 시간을 단위로요. 어떤 단위로? such as 뭐뭐와 같은 이자, 그죠? 주, 달, 그리고 season, 계절로요. 자, 1년에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 뭐 인도에 있는 농부들, 그리고 북미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알게 됐대. 만약에 데드라인이 그 브레이크의 other side에 있으면 New Year과 같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새해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되게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그 결과로 덜 준비가 돼 있는 거지. 행동으로 취하려고 하는. 됐어요? 응.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어, 봐봐. What 절이나 what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all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 절은 여기 to 생략됩니다.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가 바로 오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것,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뭐야? 찾는 거야.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 생각할 방법이자 about the time frame. 이 time frame에 대해서요. 아, 이 질문 너무 싫었어. 아니 이거 뭔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대충 알기는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나뉜다는 게 뉴이어이면은 내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험도 다음 달이다 이러면은 조금 아직은 그렇게 좀 덜 급한 거지. 예를 들어서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it's November이고 지금이 November이야. 그리고 데드라인은 January야. 내년 1월이지. 그러면 it's better. 가주어진 줘. 더 나아야 to tell yourself. 네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대생각돼 있죠? You have to get it done. 네가 get it done. 그거 끝내야 해.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Rather than next year. 내년이 아니고. 내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next를 쓰지 말고 this를 쓰라는 거죠. 그죠? The best approach. 최고의 접근은 뭐다? To view. 보아줘. 보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뭘로써? As a challenge로 보는 거야. 그죠? 어떤 챌린지야? That you have to meet. 네가 맞춰야 할 챌린지죠. 뭐 안 해? Within a period that's imminent. 긴박한 기간 내에 네가 맞춰야 할 챌린지로 그 데드라인을 보라는 거지. 최고의 접근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 1년마다 교육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 아동학대 교육, 뭐 장애인 교육, 뭐 이런 게 있어. 뭐 소방교육하고 이런 거 우리 이제 어디 원래 KBS 같은 데서 1년마다 울산 원장들 싹 다 모아놓고 교육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들으면 돼. 개별적으로. 물론 그냥 살짝 띄워놓고 딴 거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그게 마감일자가 12월 31일이거든. 근데 그 공지가 5월쯤에 와. 그러면은 그때 다 듣고 이제 그 메일 제출 기한이 만약에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에 일단 예약 발송해 놓는 거지. 이제 다 띄워놓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는 말이지. 그 재난지원금 우리 받았을 때 쌤은 그 짝수 날짜 할 때 바로 가가지고 받았거든. 근데 쌤 남친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가. 그러니까 미루고 미뤘다가 나중에 까먹는 타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지. 빨리 해놓는 게 편해요. 자, 그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매니저블 하고요. 네가 더 배럴한 찬스를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작하는 거. In good time. 좋은 시간대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끝내는 것도 좋은 시간대에 되겠죠. 그러면 얘 주제는 뭐. 근데 쉬운데? 네. 쉬웠어요. 쉬웠어요. 자체도 쉬웠고요. 그냥 문장이 길어서 해석하기 귀찮았던 거죠.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제일 해석하기 쉬웠어. 너무 아니 맞춤표 찾고 있다가 맞춤표가 안 보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세 줄 밑에 있어. 아, 시간 타임 브레이크라고 해도 되나? 타임 브레이크를 멀리 두지 마라. 타임 브레이크를 멀리 두면 준비성이 떨어진다? 실행에 옮길 준비를 덜 하는데 준비성이 떨어진다. 이것만 봐도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타임을 굳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려고 하잖아. 유닛 단위로. 근데 그 브레이크를 멀리 두지 말라는 거죠. 나 29번 내용 재밌었어. 생각해봐. 내년까지 하면 되지.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잖아. 개인적으로 29번 내용이 재밌었어. 맞지? 26번 안 들어가는 거 맞죠? 이 미소 짓게 가지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나오는 내용. 아, 나 이거 맞췄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재밌었는데? 니네 이번에 1 떴어? 전 뭐 틀렸는데 또. 아니 듣기 틀렸어? 응. 그 계산 문제. 아, 너 설마 15%로 봤어? 아니 분명히 10달러 두 개, 8달러 하나 선택하고 어 할인되네, 50% 할인되네요 해가지고 14 아니야? 맞을걸? 맞잖아 14인데? 몰라 나 듣기 맞췄는데 그건 맞췄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도대체 6 받아온. 아 근데요 이런 질문을 쉬는데 넌 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 자. 빌트인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미 우리한테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죠? 스마일링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이미 빌트인 능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웃는 거잖아. 빌트인 알아? 네. 냉장고 같은 거 안에 우리 뭐 이사 가면 다 넣어져 있는 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게 빌트인인 거지.
이미 우리가 이런 스마일링에 대한 능력이 있지. 이거는 입증돼요. 뭐에 의해서? 뚜렷한 관찰. 어떤 관찰? That babies. 동격인가 본데? 앞에 선행사 나오네. Babies who are congenitally both deaf and blind. 컨지니털리가 선천적으로라고? 네. 그렇대요. 컨지니얼이 다정한 아닌가? 컨지니털이라서 그런가? 몰라요. 그냥 선천적으로 해서 다 풀었는데요. 어, 이게 다정한 거거든? 컨지니얼? 컨지니털. 아, 맞네. 비싸게 생겼는데. 완전 다르네. 아, 거기서 봤는데 게 아니죠. 아, 컨지니얼. 우리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나왔었거든, 다정한. 제가 안 좋아서 몰랐나 봐요. 응. 컨지니털 하면 선천적이네요. 여튼 선천적으로 맹인이고 그거 청각 장애가 있네. 이러한 아기들 who have never seen a human face. 자, 요 대시 동격에 대시랬지. 주어 동사네요. 이만큼이 다 주어 꾸며주네요. 선천적으로 deaf하고 blind하면서 한 번도 인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 근데 이 베이비들조차 start to smile, 웃기 시작한다는 거야. 약 두 살쯤에, 아, 두 달쯤에. 그러한 관찰에 의해서 아, 우리는 스마일링에 대한 빌트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게 입증됐다는 거죠. 그러나 blind babies가 짓는 스마일링은 eventually disappears, 결국 사라져요. If nothing is done, 만약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뭘 하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사라져요. 적절한 피드백이 없이는 smiling이 dies out,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But here's a fascinating fact. 여기 매력적인 사실이 있어요. Blind babies는 will continue to smile. 계속해서 웃을 거야. If they are cuddled, 퐁대고요. Bounced, 이렇게 막 bounced대고. And nudged, nudged는 뭔지 모르겠고요. And tickled by another. 그리고 성인들에 의해 간지럽혀지면. 어, 넛지. 넛지 저거 살짝 태클 거는 거 아닌가? 팔꿈치로 콕콕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넛짐? 넛치. 처음 봤어요. 그니까. 넛치 elbows with. 옆에, 야, 팔꿈치로 저렇게 하면은 친하게 사귀는 표현이네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일단 오케이. 그러니까 막 찔리거나 성인에 의해서 막 간지럽혀지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blind babies가 smile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앞에 나온 이러한 행동들은 뭐야? Anything to let them know. 어떤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That they are not alone. 여긴 접속사죠.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 어머, 문장 두 개 나오네요. 이게 1번 문장, 이게 2번 문장이죠. That someone cares about them. 그리고 누군가가 너네를 케어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그들이 알게 하는 anything이죠. 이게 뭐 cuddle하고 bounce하고 이런 게. 이러한 소셜 피드백이 격려해주는 거예요. 아기가 계속 웃을 수 있게.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의 경험이 operates, 작동하네요. With our biology, 우리의 바이올로지 생물학인데? 우리의 생물학과 함께? To establish social behavior. 그러한 사회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우리의 바이올로지와 함께 작용을 한다. 생리작용이라고 나와있네요. 근데 스마일링도 약간 생리작용 같기는 한데 뭐 교감, 부교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 필수 반응 같은 거 아닌가? 필수는 아니지 않을까요? 스마일링 한 번도 안 한 사람 본 적 있냐? 어딘가 있을 수도. 설마? 아기 때는 다 하지 않을까? 여튼 여기서 바이올로지는 생리작용으로 했네요. 여튼 그냥 바이올로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초기 경험이 우리의 소셜 비헤이비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바이올로지와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지. 사실 you don't need the cases of blind babies to make the point. 그 포인트를 입증하기 위해서 네가 블라인드 베이비들의 케이스가 필요한 건 아니래. 일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베이비즈의 케이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 애기들이 with sight 시력이 있는 애기들이 smile more 더 웃네 at you 너에게 when you look at them 네가 그들을 바라볼 때 or better still 더 나아가서 smile back at them 그들에게 미소 지어준다고? 아, 네가 그들을 볼 때, 네가 그들에게 미소 지어 줄 때, 애기들은 더 많이 웃어 준다고? 그렇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스마일은 빌트인 커피시티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줄줄이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내용 일치 문제인가? 29번이면은 뭐지? 29번? 유형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거 아니면 밑줄 친 말? 맞네. 응. 이게 어법인가? 어비. 어미야? 어법 28번이네. 여튼 첫 번째 문장이 주젠디. 웃음이라고 해야 될까? 미소 짓기라고 해야 될까? 조금 다르니까. 미소 짓기? 응, 스마일. 미소 짓기는 선천적인 능력이다. 나 이거 싫어. 아, 나 근데 이거 내용은 쉬웠어. 30번? 밑에 방울 양배추 있길래 기억났어. 너무 이상적이었어, 저게. 방울 근데 이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나? 피드백 없으면 미소 사라지죠. 근데 그거는 후천적인 거잖아. 아,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는 있는데. 네. 굳이? 다음에 30. Because people tend to adapt Interrupting positive things with negative ones can actually increase enjoyment. 사람들은 tend to adapt, 적응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 방해하는 것, 주어져. 뭘?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들로 방해하는 것이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대, 즐거움을. 그러니까 맨날 긍정적인 것보다 한 번씩 나를 긴장시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조금 재밌을 수 있다는 거지. 약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 약간? 맨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내가 도박을 하는데 상대방의 카드가 다 보여. 뭔지 막 투시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 모르는 게 더 재밌잖아요. 자, take commercial. 야, commercial을 한번 보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 그래서 removing them,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should make, 만들 수 있죠. Shows or other entertainment,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쇼나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더 enjoyable하게 할 수 있잖아. But, 근데 그 opposite이 true라는 거죠. 그 반대가 사실이에요. 쇼는 실제로 더 즐겁대. 뭐 할 때? 그들이 broken up, 쪼개질 때. 뭐에 의해서? 성가신 광고에 의해서. 아, 광고 언제 끝나? 하면서 더 오히려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이러한 덜 즐거운 순간이 깨버리거든. 적응. 어떤 적응? To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show. 그 쇼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응을 깨버리거든. 생각해봐. Eating chocolate chips. 한번 생각해봐. The first chip is delicious. 야, 첫 번째 칩 너무 맛있지? Sweet 하고요. Melt in your mouth. Goodness. 녹아버리지. 네 입속에 녹는 그러한 훌륭함. 이런 거잖아. The second chip, 두 번째 칩 is also pretty good. 뭐? 꽤 괜찮아요.
But by the fourth, fifth, and tenth chip in a row, 연속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또는 열 번째 칩에 의하면 the goodness is no longer as pleasurable. 더 이상 그만큼 즐겁지 않다는 거죠. 돼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는 거잖아. as 뭐뭐만큼이고요. We adapt. 우리는 적응을 해요. Interspersing positive. 뭐야 이건 또? 자, interspersing positive experiences with less positive ones까지가 주어져. 자, 그러나 흩뿌리는 것, 긍정적인 경험들을 덜 긍정적인 걸로 막 흩뿌리는 것, 이런 게 약간 감속해줄 수 있네요. Accelerate 하면 가속하는 거고, decelerate 하면 감속하는 거겠죠, 그죠? 이 적응을 감속시켜줄 수 있대. Eating a Brussels sprout, 이 방울토마토를 먹는 게, 아, 방울 양배추를 먹는 게, 아? 아, 이만큼이 얘들아. 이게 동사다. 자, 봐. 뭐냐면은, 먹는 거. 방울 양배추를 먹어요. 초코칩을 먹는 사이에. 또는 보는 것. 광고를 보는 것. Between parts of TV show. TV show들의 이 부분들 사이에서 코머셜을 보는 것이 방해한다는 거지. 그 과정을. 그죠? The less positive moment. 그 덜 긍정적인 순간에 makes, 만들어요. The following positive one, new gain, new again, and thus more enjoyable. 그 따라 나오는 이 긍정적인 것을 다시 새롭고 즉 더 즐겁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긍정을 아 적응이란 말 놓고 싶은데 적응이 나왔나? 적응된 긍정을 부정으로 쪼개야 더 즐겁다. 와 됐죠? 너무 자랑적인데. 아 저런 거 싫어. 브레이크 하라고 했으니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we adapt 한다면서. 31번. 오 이거 재밌었어. We collect stamps, coins, vintage cars. 그쵸? 우리는 수집하잖아요. 도장, 코인 또는 빈티지차. 빈티지차 개 비싸요. 그래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Even when they serve no practical purpose. 심지어 그것들이 뭐 할 때 어떤 practical한 purpose도 없을 때도 우리는 그것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죠? serve를 제공한다라고 해석하면 편한데 지금까지 해석하면 제공한다 보다 다른 뜻으로 쓰였을 때가 더 많았거든. 목적으로 뭐 작용한다. 여기도 뭐 수행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비슷하게 하면 돼요. serve를 하는 게 서비스인 거니까. 그죠? The post office doesn't accept old stamps. 그쵸? 야, 우체국이 뭐 이 옛날 우표 받아 주냐? 그냥 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쌤 문재인 우표 있거든. 에? 한정판. 그게 왜 있어요? 윤석열 우표는 안 샀어. 킹 받아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유전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유전 있다고 우리 포항 앞에 갑자기 발표하고 지금 가스랑 석유 회사들 돈이 그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 지금 이거 대국민 주식 사기 아니냐 난리 났어 지금. 그러니까 1조 2천억 들여야 된다 그랬나? 아 그거 알고 뉴스에 뉴스 얘기하고 있어. 여튼 우체국은 이 올드 스탬프 안 받아줘요. 그리고 뱅크도 올드 코인 안 받아주죠. 그리고 빈티지 칼은 더 이상 도로에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놔야 돼. 어디? 그러니까 전시용이야 빈티지 칼. 그렇죠. 타고 다니면 좋긴 하겠지만 비싸다고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잖아. 그런 게 비싸.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리 옛날 드라마 나오면 포니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싸.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지 않는 거는 다 비싸요. 지금 다시 만든다 하면 뭐 안 비싸지겠죠. 값이 확확 떨어지겠죠. These are all side issues. 이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이슈들이라는 거죠. The attraction is that. 접속사 되시죠? 매력은 뭐다? They are in short supply. 맞네요. 그것들이 부족한 공급에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요청됐네요. 뭐 하도록 요청됐어? Arrange 하라고.
10개의 포스터들을 어떤 순서로? Attractiveness의 순서로. With the agreement that 어떤 동의로? After, 나중에 they could keep, 그들이 유지할 수 있어. One poster를 뭘로써? As a reward, 보상으로써. For their participation, 그들의 참가에 대한. 5분 뒤에 they were told that, 그들은 들었어. The poster with the third highest rating. 세 번째로 별이 높은 포스터는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청되었어. To judge, 평가하라고. All 10, 모든 10개를 from scratch, 처음부터. The poster that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던 그 포스터가 갑자기 분류되었다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안 변할 것 같은데. 희한하네. In psychology, 자, 심리학에서는요, this phenomenon is called reactance. 이게 reactance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어떤 옵션을 when we are deprived of 뺏기잖아? 그러면 we suddenly deem it. 우리가 그걸 여긴다는 거죠. 더 매력적으로. 이거는 마지막이 주장인데? 나 32번 개 싫어. 이번이 뭘지? 부족한. 아. 내가 사회를 못해서 동의를 못하거든. 희소성은 예, 뭐든 매력을 만들어낸다. 순서 아니야. 순서는 뒤에 38. 리액턴스 이렇게 하면 될까? 27번? 아, 27번 아니잖아. 26번도 아니잖아. 뭐야? 어, 뭐야? 29. 왜 말 안 했어? 30, 31. 리액턴스. 이해되겠죠? 여기 누가 봐도 리액턴스니까. 자, 마지막 32번. If we've invested in something. 우리가 만약에 투자했다면 뭔가야? That hasn't repaid us. 우리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뭔가에 투자를 했다면. Be it money in a failing venture. 이씨. Or time in an unhappy relationship. We find it very difficult to walk away. 아, 그 첫 문장부터 좀 고난이야, 나는. 나 일단 이거 읽은 기억이 없어. 이거 뭐였니, 유형이? 그냥 찍은 것 같아. 그 빈칸인가, 이게? 그건가? 이거 짧은 빈칸 아니네? 그 약간 단어 빈칸? 어. 근데 저기 왜 비가 나왔지? 알게. 얘랑 얘랑 도치된 건 알겠는데 왜 얘가 원형이지? 그러게요. 생략됐나? 아니면 원형을 가져서 32부터 지금 뭔 유형이지? 찾아. 빈칸인가? 나 근데 빈칸 3점짜리 들렸는데? 빈칸 3점짜리 뭔데? 그 마지막에 빈칸 마지막. 저게 왜 비지? 무거운 비소식이네. 맞아. 너무 상대로 같은데. 응, 맞아. 너무 상대로 같아. 빨리 말해주지. 아니, 네가 연락 안 했잖아. 이거 뭐야? 나 이거 쳐볼게. 답지 보면 약간 문법적인 것 아니 원래는 it could be money 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could가 왜 생략되냐는 거지 그지? it could be money in a failing venture 실패하는 벤처 그 실패한 벤처 기업에 투자한 돈일 수도 있고 또는 불쾌한 관계에 대한 시간일 수도 있다 it could be가 돼야 되는데 could가 왜 생략이 돼요? 나 근데 이거 맞췄는데? 나 이거 안 읽고 찍었던 거 같지? 나 이거 맞추고 나 빈칸처럼 3점 마지막 하나 틀렸는데 32번? 33번 틀렸을걸? 난 33번 이거 그거야 우리 빛 이동하는 거 개싫어가지고 아 나 물리 이거 너무 풀기 싫어가지고 그냥 찍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다, 내용이. 내가 이거 왜 찍고 갔지?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이것도 문장 빙산인데? 아닌데? 단어 두 단어 빙칸인 것 같은데? 이거 빙칸이다. Cut hour. 그렇지, 나 이거 안 읽었던 것 같아. 나 첫 문장부터 막 했어. 이거는. 맞아. 29번이 어법이네. 어쩐지 안 읽었더라. 어쩐지 안 읽었더라. 어! 나 이거 바로 보자마자 찍고 넘어갔어. 그래, 빈칸 3점 2개였다니까. 33, 34 다 3점이야. 그래? 어. 33번에 3점이었어? 응. 내가 33번을 맞춰서 그랬어. 나 34번을 틀렸네, 너는? 그래, 33번을 맞췄구나, 내가. 틀리기 좀 그래. 33번은, 아, 내가. 그럼 34번일 거야. 안 보고 그냥 찍은 거. 야, 안 볼만 했다. 34번 금융 시장 나와서. 안 볼만 했네, 내가. 아, 시크도 왜 생각된 거지? 모르겠는데? 나 근데 나만 넣어가지고? 응. 살짝 답답. 얘들아, 이거 일단 쿠드 생략인데 이걸 일단 찾아볼게. 원래 it 쿠드빈데 쿠드가 생략되고 왜 도치가 됐지? 쿠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그니까 도저히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그 몰고사 때 저런 거 풀이 안 알려주나? 답지? 안 알려주고 있던데 근데. 아니면 it maybe 이런 것도 되거든? it maybe인데 may 생략되고 be it이 되거든. 뭐지? 근데 여기 모의고사 잡지에는 그런 거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잖아. 그냥 해석법만 알려주고. 뭐지? 구도가 생략되는 이유가. 아무도 없네. So be it 밖에 안 나오네. 나 근데 있잖아, 이거 위에 첫 문장 안 읽고 그냥 예를 들어 레더 댄부터를 읽고 풀었거든? 뭔가 단지 가네. 그래서 첫 문장 그거는 올이 있어가지고 크게 상관이 없거든. Could be 가네는 그냥 be 앞에 could가 생겼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it could be가 돼야 되는데 왜 could가 없고 be가 앞에 be가 생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 다 그걸 안다. anyway 이게 뭔가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됐다는 거는 알겠죠? 일단 그것까지만 알고 계세요. 찾아볼게요 한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we find it very difficult. 이거 가목적어고 이거 진짜 목적어죠? 우리는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To walk away. 거기에서 걸어 나가는 거. 그죠? 이미 투자했는데. 이거 그건가 본데 매몰 비용? 맞아요. 매몰 비용. This is the sunk of cost fallacy. 이게 매몰 비용 fallacy 오류다. Our instinct is to, 우리의 본능은 뭐야? is to continue. 이것도 보호하자. 계속하는 거예요. investing money. 돈을 투자하거나 시간 투자하는 거. 왜? as we hope that. 우리가 그거 희망하기 때문에. 뭘 희망해요? 우리의 investment가 will prove 입증할 거야. to be worthwhile. 가치 있는 것으로. in the end. 결국에는. giving up. 포기한다는 것은 would mean. 의미할 거야. acknowledging. 인정하는 거. 뭘 인정해요? We've wasted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낭비했다는 거. 어떤 뭔가 we can't get back.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고 또 뭐예요? The thought. 그리고 그런 생각은 so painful. so 대신에요. 너무 painful 해서 우리가 prefer to avoid it. 우리가 그걸 피하려는 것을 선호하자. If we can 할 수 있다면.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문제는 뭐야? If something really is a bad bet, 뭔가가 정말로 나쁜 베팅이야. 그러면 staying with it, 그걸 유지하는 것은 simply 단지 increase, 증가시킬 뿐이죠. 우리가 잃는
양만. 그렇죠. Rather than walk away from a bad five relationship, for example, we turn it into a bad 10-year relationship. 근데 rather 된 다음에 왜 동사가 왔지? 여기 좀 이상하게 만나고 그러니까요. 매우 이상한데? 이거 워킹 돼야 되잖아. 약간 이번에 부산시 오류가 좀 많더라고요. 오류? 그냥 오류 아닐까요? 그렇겠지? 아니면 거기에서만 워크로 쓰이고 몰고사는 워킹으로 쓰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일단 한번 봅시다. 아, 나쁜 5년의 릴레이션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 아닌지 안 오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뭘로 바꿔? 나쁜 10년의 관계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패는 남친이 있어. 벌써 5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거에서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10년짜리 만남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그걸. 또 뭐가 있어? Rather than accept that. 받아들이는 거지. We've lost $1,000. 우리가 $1,000을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말고 We lay down. 우리가 내놔요. 또 다른 1,000을. 그리고 and lose that too.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을 투자해서 30%를 잃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0을 더 집어넣는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15%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by delaying the pain, 그냥 고통을 딜레잉하는 거죠. 어떤 고통이에요? Admitting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고통을 딜레잉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그것에다가 더하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때때로 we just have to cut our losses.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로스를 컷해야 한다. 보니까 여기 뇌도 rather 된 다음에 accept라고 돼 있거든요. 왜 되는 다음에 동성원형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 보긴 한. 이번에 부산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매우 이상한데? 찾아볼게.